90s가 K-POP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하는 코너죠. 네, 오직 K-POP 아이돌만이 도전할 수 있는 아이돌리그 챌린지! 네, 아이돌리그 챌린지 종목은 아이돌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을 고르면 해당 종목의 리그전이 공개가 됩니다. 제한시간 99초 이내에 멤버 전원이 성공해야 하고 선택한 리그전의 종목의 1위 기록도 깨야 합니다. 다음 실패 후 재도전을 원할 땐 앞서 두 코너에 설득한 재도전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그전 1위가 되면 아이돌리그 챔피언 전당의 팀 이름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딩 맛집으로 소문난 아이돌리그의 오늘의 엔딩을 사수할 수 있는데요. 후에 출연하는 아이돌 중 같은 종목에 도전해서 여러분이 세운 리그전 1위의 기록을 경신하지 못하면 그 방송의 엔딩도 에이티즈가 나가게 됩니다. 어때요? 색전 마음에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돌이 갖춰야 할 다섯 가지 종목 확인해볼까요? 에이티즈가 도전할 종목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자신 있는 거. 우리 또 팀워크가 자신 있긴 하지만 다 자신이죠. 제가 봤을 때요, 이쪽은 순발력은 너무 나아서 또 우리도 순발력도 재미없으니까 뭐야 방금 언제 갔다 왔어? 나도 순발력. 저는 비주얼이요. 아예 염치 없어, 염치 없어. 아, 뭔가 순발력이면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집중력이면 집중 잘해야 될 것 같고 체력이면 체력 길러야 될 것 같고 팀워크면 팀워크 잘 맞아야 될 것 같아. 비주얼 좋아야지. 저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비주얼 좋아야지. 저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왜? 나는 서 있으면 된다. 아니, 이게 8명이 다 모이면 오케이. 저는 하더라고, 비주얼. 그럼 우리 이쪽 의견도 들어보세요. 이쪽 의견 여상이에요. 우리 남녀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비주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전할 종목은 비주얼입니다. 비주얼 종목의 경기는 얼굴에 붙은 포스트잇 떼기입니다. 네, 이 경기는 다양한 종류의 포스트잇 30장을 에이티즈 멤버 8명이 나눠서 얼굴에 붙이고 제한시간 99초 동안 한 명씩 릴레이로 포스트잇을 떼면 되는 경기입니다. 참고로 현재 비주얼 종목 리그 1위는 크래비티고요. 31초 58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도전하기 전에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이런 거에 또 자신이 있거든요. 네. 저희는 되게 열심히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이티즈 여러분 포스트잇을 나눠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 하는 게 잘 떨어져요. 이렇게 하라고. 아니, 이게 안 떨어져요? 반대로 해야지. 달라 그랬어. 어디에 위치가 잘 떨어질까? 이게 잘 떨어지면서 적당히 안 떨어진 데 붙여야 돼. 우리 우리 조금 뒤로 옵시다. 우리 조금 뒤로 옵시다. 어, 어디 가자. 어디 가자. 도전을 외치는 순간 바로 시작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도전! 그게 어떡하래? 왜 여기로 왜 붙었지? 빨리 어, 지나 머리 흔들면 안 돼요! 빨라 헤이! 들어가겠는데? 더 빨라야 돼 여기. 더 세게! 한 번만 더! 흔들면 안 돼요! 머리 흔들면 안 돼요! 아니 왜 다들 턱에다 붙인 거야? 할 수 있어! 온 마음을 모아서, 온 숨을 모아서 할 수 있어! 끝났다! 턱을 조금 움직여봐요. 아니, 밑에 붙였어! 턱을 조금 움직여봐요! 산희 씨! 할 수 있어! 산희 씨 할 수 있어요! 턱을 움직여봐요! 오케이! 야, 입을 움직여! 입을. 턱을 이렇게! 됐어! 끝났다! 다 왔다! 다 왔어! 어, 윤호 씨 지금 떨어졌거든요? 붙여주시고요! 빨리 붙여주셔야 돼요! 성화 씨!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턱에다 붙이고 1분 지나고 있습니다. 턱이 제일 어려운데. 자. 빨라요, 윤호 씨! 어, 잠깐만, 눈에 왜 붙였죠? 빨라요! 어, 잠깐만, 눈에 왜 붙였죠? 머리 흔들면 안 돼요! 아, 미안하다. 야, 말이 너무 웃기잖아. 어, 잠깐만, 눈에 왜 붙였지? 여기까지! 아하! 근데 왜 붙이는 거야? 초반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아니 근데 나한테 아니 속에서 왜 붙이는 거야? 이러는 거 나 오늘 왜 붙였지? 오늘 왜 붙였어요? 몰라요. 방금 비주얼 진짜 깡이었어 이거 진짜로. 맞아 그거 나야.
오케이, 다시 도전할 거예요? 네. 네, 도전하겠습니다. 거꾸로 가자, 거꾸로 가자, 거꾸로 가자. 이게 형님, 내가 봤을 때 코에 많이 붙여야 돼. 그래서 이거 이거 한 번으로 끝내야 돼. 아, 그런데. 야, 코에 해야 돼. 너랑 잘해. 어? 너랑 잘해. 제도는 준비가 되면 도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얘들아. 자, 요령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준비되시면 도전을 외쳐주시고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도전할게요. 하나, 둘, 셋, 도전! 진짜, 진짜 말할 수가 없어. 진짜 말할 수가 없어. 아, 정말. 아, 그렇죠, 그렇죠. 머리 흔들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흔들면 안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대박대. 아, 웃겨가지고. 야, 민기가 해, 민기가 해,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머리 흔들면 안 돼, 머리 흔들면 안 되고요. 아, 이게 머리가 흔들어지나 보다. 1분 17초 93입니다. 아, 너가 무슨 소 그래? 형님이니까 나눠서 하시겠죠. 너 혼자서 그래. 4인분에서. 왜 사람 웃기고 그래? 누가 웃겼어? 아니, 웃기긴 했어. 웃기긴 나 그래도 숨어있었잖아. 이미 숨어있었잖아. 미안하다. 안 보려고 했다. 네. 네, 이렇게 아쉽게도 에이티즈가 비주얼 접목 챌린지에 실패했습니다. 리그 전에는 실패했지만 입덕 포인트는 무한 생성이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